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바로 멘티스 시림프라는 어마무시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. 자, 약 400여 종의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개까제라는 친구로 많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바로 피콘 멘티스 시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공작 개까제라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클럽형과 스피어형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곰봉 이 둥기를 가진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가시죠. 바로 저기 안에 있는데요. 제가 이 친구는 몇 달 전부터 기르겠다고 벼르다가 드디어 입양을 해왔습니다. 짜잔,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입양을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왼쪽에 화살표 가리키는 게 클럽이라고 하는 핵주먹을 날릴 수 있는 앞다리예요.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가 없었네요. 별명이 있습니다. 바로 타이슨 핵주먹인데 안돼 야, 유리 치려고 나오네. 어허, 그럼 안 돼요.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가까이 가니까 지금 궁금해서 나왔고요. 지금 대략적으로 크기는 한 20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체 크기의 사이즈예요. 지느러미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? 자, 이 친구가 카멜레온처럼 양눈을 다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다른 방향으로. 와, 자, 이 친구가 왜 공작 개까제라는 별명이 붙여졌냐면 공작새처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넓은 사육장이 이 친구의 영역입니다.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먹이,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. 물론 주인이지만 제 손을 넣어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. 자, 여기 더듬이도 굉장히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고 다리도 보면은 진짜 바퀴벌레나 사마귀처럼 가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친구들은 겹눈이라서 굉장히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람보다 시력이 훨씬 더 좋고요. 눈을 잘 보면은 검은 색깔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게 사람처럼 눈을 굴리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공작새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조금 앞으로 다가서니까 친구가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오, 나랑 기싸움하는 건가? 이 친구는요, 눈의 색 수용체가 무려 16이라고 가정하면 사람은 3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못 보는 색깔과 광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적외선 영역부터 좌외선 영역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? 자, 친구가 굉장히 콕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놓자마자 반응을 보이는데요. 자, 자기 영역에 이제 제 핀셋이 침범을 하게 된 거죠. 지금 앞에 새쌍의 다리로 약간 헤엄치듯이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격의 펀치를 날릴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보이시나요? 핀셋의 진동이 저한테 느껴졌습니다. 방금 곰봉을 쳤는데 빗나갔습니다. 와, 자, 여러분들 소리 들으셨어요? 명쾌한 소리가 빵 났는데요. 와, 우선 핀셋에서 전해져서 그런지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친구에 한번 흥미를 끌 수 있는 작은 먹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한 거는 바로 다슬기예요. 다슬기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 핵펀치랄지라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이 펀치의 힘이 한번 때릴 때마다 거의 100kg에 달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. 움직인다. 자, 다슬기를 놓자마자 갑자기 돌아섰습니다.
우선 넣었는데요. 아직까지는 먹이에 큰 관심을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앞으로 버렸어요. 호호, 친구가 관심이 없나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지락 사리를 얼려놓은 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, 자, 보이십니까? 오오, 친구가 냄새를 맡자마자 오 바로 달려들었어요. 와, 갑자기 엄청 활발해진, 저거 보세요.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가운데 눈 바로 앞에 계속 비비면서 먹이를 이렇게 집고 입 안으로 넣어주는 느낌인데요. 자, 그럼 다슬기는 뺄게요. 친구야, 아직 먹이는 없어. 좀 이따 가져가. 이건 안 먹어? 먹을 거면 먹고. 와, 이거 먹이를 주면서 살짝 들어봤는데 먹이를 엄청 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. 오오야야야, 먹이 뱉지 말고. 자, 곰봉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살짝 해볼게요. 와, 대단합니다. 자,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요. 와, 지금 방금 순간적으로 제가 조명을 움직였는데 이게 적인 줄 알고 달려들더라고요. 와,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무서운 성격을 가진 친구 같습니다. 자,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